맛보고 가셔야 되니까. 네. 모두가 밤이에요. 모두가 하시는 밤. 즐겁게. 항상 동경해왔던 어떤 그런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펜션에서 보고 또 그걸 기대하고 가서 그만큼 또 만족을 얻고 그러고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공간에 돈을 내고 오셨지만 우리 공간에 굉장히 만족해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저도 기쁘고 저분들도 기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녀의 말대로라면 펜션은 방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행복을 나눠주는 곳인 셈이다. 오늘 우현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다. 카센터에 출근도 안 하고 펜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점검하기에 바쁘다. 오늘 부부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오늘은 예약 손님이 없어서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 날.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네, 결혼기념일이라서요. 네. 결혼기념일 때 놀러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처음이에요. 부부가 찾아가기로 한 곳은 경기도 포천의 한 허브 농장. 그곳은 농장과 펜션이 같이 운영되는 곳으로 조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다. 펜션을 시작하고는 처음 같이 하는 여행. 부부에게는 참으로 오래간만의 여유다. 손님이 퇴실하고 난 오전 시간.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꼼꼼한 성격이 청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남이 쓰는 컴퓨터잖아. 그래서 딱 왔는데 키보드에는 먼지가 사이사이 껴봐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펜션을 하는 사람은 작은 비용 내고 손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비싼 비용을 받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예민한 사람, 제일 깨끗한 사람, 제일 청결관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청결 상태가. 그래야지 손님도 만족이 되고 저도 그래야지 만족이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은 들어요. 아니 펜션 운영하다 하다 연탄불 끄러 오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랫집 펜션 사장님이 급하게 찾아온 이유는 연탄. 다 잘 살아시가 빼가세요. 너무 핀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다시 또 가를 거니까. 네. 이거 집어넣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연탄은 펜션에 있어 제일 중요한 연료다. 저희가 무조건 손님이 나가면은 다 새로 바꾸기 때문에 언제나 빨래 말릴 게 많아요. 꼭 이 난로, 연탄 난로가 연료비가 가장 싸요. 아무리 해봐도 이게 제일 싸요. 365일 연탄을 떼야 되니까. 포천의 한 허브 농장. 추미정 씨 부부는 모처럼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각각 핫센터와 펜션을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었던 지난 몇 년.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나이가 들었나봐 자기가. 내가 이런 농담을 해도 이뻐 그런 얘기 한 것들이. 내가 전화할 것 같아. 이쁘지 않지만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그냥 오래 갈 수 있는 네, 그런 꽃이 더 좋을 것 같아. 많이 지금도 변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예전에는 말 대꾸도 아니야. 그냥 까먹었어요. 일을 피해 떠나왔어도 부부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펜션뿐이다. 조금이라도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외국 같은 집들을 보면 되게 오래돼도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참 오래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펜션도 이제 그래야 되겠지. 너무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오래돼도 정감이 가는 펜션. 네.
부부가 묵기로 한 펜션. 그런데 여기서도 부부는 여느 손님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틀리다. 컨셉은 틀리지. 그거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있는 대로 봐. 이런 거는 제일 구하기 좀 힘들거든요. 예쁘네요. 작은 것 하나에도 눈길이 간다. 이러니 부부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견학이 되고 만다. 저러니까. 아 근데 뭐 그 잠깐이야. 내가 제가 불편해요. 잠깐 한 30분만 이렇게 구경하는 건데 뭐 나는 이게 구경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손님들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영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추미정 씨 부부는 결혼기념일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백은희 씨 펜션을 찾았다. 두 집은 가까이에서 지내고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이제껏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했었다. 오가는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서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서 두 펜션 주인은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했었다. 차 올라온 거나 못 봤는데. 백은희 씨에게도 이번 만남은 반가우면서도 긴장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지이면서 동시에 경쟁자로 살아가는 두 펜션지기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호부 아일랜드 갔다가 네. 호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호부차 하나 좀 샀어요. 향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